예,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이게 참,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이쪽을 보고도 한번 인사를 해야 되겠네. 여기가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KTX가 멈춰서는 영등포역 10층에 위치한 제주미항입니다. 이게 롯데백화점입니다. 유튜브는 그런 말 해도 됩니다. 예, 롯데백화점입니다. 제주미항도 프랜차이즈니까, 그죠? 말해도 되죠. 예, 우리, 보시다시피, 공중식님의 자전소설, 야정을 민중사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특히 서울에 사시는 연세가 한 55세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요런 분들이 있죠. 뭔가 일가를 좀 이루신 요런 분들이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역사로 이렇게 싹 담아내는 걸 제가 해설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거 왜 하나 싶으시잖아요.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독특한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죠. 바로 첫 번째로 그런 거 좀 해야 되겠는데 하고 아무도 뭐 어디서 집안 얘기를 남한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시선 때문에 생각을 잘 하면서도 저에게 의뢰를 잘 하시지 않다가 생전 제가 보지도 못한 생면부지의 한 분이 유튜브로 저의 연락처를 알아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제가 성이 공시고 이름이 충식입니다. 예. 제 중학교 때 친구가 임충식이 하나 있어서, 내가, 어잉? 이름이 충식이라고? 내가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아, 성이 공씨인 거예요. 이분의 성 자체가 벌써 특이하죠, 좀. 예, 뭔가. 예, 느낌이 팍 오죠. 그래서 뭔가 이 야정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았더니, 심지어는 얼마나 특이하냐 하면은, 공충식님의 누님이 막 미스 롯데 나가고 이러셨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분이 혹시 여기 오셨습니까? 광주에 계셔가지고. 아, 광주에 계셔가지고. 아깝습니다. 제가 한번 뵙고 싶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미스 롯데는 뭐, 그냥 나가서 다 공개하는 얼굴인데, 왜?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원미경이 1등 할 때 그때 출전하셨더라고. 아, 진짜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좀 젊으신 분들은 미스 롯데가 뭐야? 이러시죠. 그게 미스 춘향인가? 미스 코리안가? 이런 것도 하나의 역사의 소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부터 30년 전까지를 다루기 때문에 지금 2019년이죠. 그럼 역사의 범주가 어디일까요? 1989년까지가 제일 앞인 거예요. 1990년을 역사에서 다룬다? 이건 좀 아닌 거죠. 살짝 지나가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공충식님이 심지어는 칫솔 하나를 가지고 벌어질 때까지 1년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쓰고 했던 그 고난의 역사, 이게 막 칫솔이 다 벌어질 때까지 이렇게 쓰고 했던 그런 역사는 분명히 우리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현재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야, 백이선 강사가 여기에 와서 한식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분의 현대사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요즘 가장 히트치고 있는 녹두꽃이라는 드라마가 그 플롯이 어떻게 되나요? 조정석이라는 인물하고 그 다음에 윤시윤이라는 인물하고 그죠? 그 두 형제의 그러니까 소위 배다른 형제의 인생과 전체 갑오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함께 그리는 거예요. 늘 역사의 주인공은 그 시절에는 전봉준 장군이고 뭐 고종 황제고 대원군이고 명성황후고 이러다가 그런 사람들도 나오지만 그거는 곁가지. 진짜 주인공은 뭐야? 그냥 백성이었던 그 사람들. 사실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런 캐릭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만들어내기 나름인 거예요. 분명히 이런 사람이 존재했을 거야. 그죠? 예, 그런
모습들을 제가 담아내고 싶었던 겁니다. 아까 우리 공충식님께서 영화화를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에이 그게 뭐 영화화돼 이렇게 생각하시죠? 요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요거 한번 보시죠. 여기에 그 제가 아까 박경리 여사의 김약국집 딸들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져오시라고. 제가 사전 미팅 때 왔을 때 공충식 작가님께서 요거를 많이 참고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박경리 여사의 그 경상남도 남부 해안지방에서 일어나는 한 집안 3대의 이야기, 한약국을 운영하는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 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 자기 마을 주변의 사람들이 며느리 뭐 이렇게 어떻게 막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거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았대, 행복하게 잘 살았대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정말 변절하고 이념적으로 변절하고 나쁜 짓 저지르고 막 뭐 심지어 이거 뭐 유튜브 나가도 돼 간통 저지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게 막 나와요. 그죠? 우리 어린이가 있지만은 그 전혀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웬 아저씨가 앞에 나와서 얘기한다 이것밖에 모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약국집 딸들 딱 보고 제가 야정이라는 소설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미리 가지고 있는 미리 딱 그걸 봤을 때 딱 떠오르는 상이 이거였어요. 펄벙 여사의 돼지라고 하는 소설이 떠오른 겁니다. 공순희 작가님이 이걸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자, 보시죠. 1931년 펄벙 여사가 집필했습니다. 여기 펄벙. 사람들이 벅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자 이름이 펄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무슨 사람들이 그래 갯벌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뻘투성이더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영어로 펄 뭐야 진주입니다. 진주 당연히 어떻게 돼 여성 이름이죠. 그렇죠? 아니 또 이러면 또 페미니스트들 뭐라 그럴라. 그건 아니고 진주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이름 중에 뭐 황진주, 김진주, 이진주 제가 아는 이진주만 해도 다섯 명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걔네들 다 영어로 번역하면 뭐야 펄리인 거예요. 펄리 이진주가 황펄이죠. 황펄 펄황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노벨 문학상에 빛난다. 37년에 어떻게 돼요? 전격 영화화됩니다. 이 영화화돼가지고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 소설이 헐리우드에 의해서 영화화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38년 동안 38년에 알려져서 어떻게 돼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펄벙 여사는 중국에 살면서 중국의 자기 아버지도 선교사였고 자기도 선교의 길을 갑니다. 길을 갑니다. 공충식님의 아버님께서 옛날에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각종 반공단체라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공연합회라든지, 이런 게 여기 야전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요런, 이 뭐냐 선교 단체로서의 역할하고 거의 사회적 역할이 비슷한 거예요. 우리 사회는 19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완벽하게 반공이라는 게 하나의 종교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어르신들이 뭐냐 반공이라고 하는 거에 딱 사로잡혀 계시는 거예요. 딱 사로잡혀 계시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죠?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립극장에서 벌어졌던 문세광에 의한 유경수 피살 사건입니다. 그게 유경수 여사가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통령 경호실이 완전히 박종규 경호실장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층층이 쌓여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라서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그 옆에 1968년에 벌어졌던, 69년에 벌어졌던 이런 뭐 이승복 어린이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어나 봤자 그건 저 강원도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강원도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서울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생중계가 되고 막 카카오톡으로 야, 그런 게 벌어졌대 뭐 이런 게 아니고 겨우 9시 뉴스나 라디오에서 한번 볼까 말까. 그리고 67년, 68년이기 때문에 테레비가 있는 집도 잘 없어요. 그죠?
그냥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만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의 푸에블로호가 납북됐다고 손치더라도 그게 뭐 강원도 동해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그랬나 보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74년에 벌어졌던 그 문세강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대통령을 저격하려다가 어떻게 된 게 유경수 여사를 저격해버린 이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뭐 놀래 자빠진 정도가 어떻게 해서 그 한복판까지 문세강이가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들고 들어갔을까? 공항을 어떻게 통과했으며 그 물샐 틈 없는 이 교통망의 어떤 그런 감시망을 어떻게 벗어났으며 호텔에서 하루 머물렀다는데 호텔에서는 권총을 어떻게 발견을 못했을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제일 중요한 그 식장 안으로 어떻게 권총을 들고 들어왔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야, 이건 난파 간첩이 있구나. 난파 간첩이 분명히 있구나. 이놈이 분명히 제일 조총련계라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조총련에서 뭔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다가 이렇게 북한하고 조총련하고 이렇게 삼각관계로 뭐가 되는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충분히 가지실 만하죠. 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벌어진 게 뭐예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지실 만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공중식님이 육군으로 장교로 근무하셨잖아요. 이런 방공교육을 엄청 받고 자란 세대란 말이에요. 저도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방공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안에서. 간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 펄벅의 대지는 이 사람이 주인공 왕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자로 쓰면 룡, 왕룡입니다. 왕룡. 이분이 누구냐면 오란, 자기 원래 첫 번째 마누라. 그래서 이 대지를 영어로 쓰면 The Good Earth 이렇게 써요. 영어로. The Good Earth. 이부가 뭐냐면 The Sons예요.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들. 아들들의 이야기. 그죠? 제 3부가 뭘까요? A House Divided라고 불러요. 뭐냐? 분열된 일가. 저 뿔뿔이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뿔뿔이 흩어졌다. 근데 뭐냐면 그게 뿔뿔이 흩어졌다라기보다도 아들들의 아들들, 딸들의 이야기를 쭉 쫓아갑니다. 펄벅 여사의 소설이. 그래서 히트 친 거는 제 1부가 히트를 치고 The Good Earth라는 게 히트를 쳤지만 노벨 문학상은 1, 2, 3부 전체에 주어졌습니다. 미국 사람이 여성이 쓴 중국의 20세기의 중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하는 한 가정의 3대 서사를 논점으로 합니다. 왕룡이 뭐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소작농이었다가 갑자기 그 별난에 신의 혁명 때 이 별난에 어떻게 되냐면은 남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금은 보화를 훔쳐 가지고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소설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 훔치는 주된 역할을 여자가 했거든. 우리 집안을 살려야 된다. 이래 가지고 여자가 했거든. 이 집, 얘가 그 오란이라고 하는 여자가 황대인이라는 집에 몸종으로 있던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는 황대인 집의 모든 재산을 이 남자가 사죠. 그러면서 이 흥망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뭔가 야정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적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야정. 얼마나 더 풍부하게 묘사했느냐의 문제이지 기본적인 배경은 똑같습니다. 그 이 강의를 들으시고 참 제가 3월 달에 저기 서초대라는 곳에서 대한교육운동인데요. 서초대라는 곳에서 그때도 우리 황 작가가 나를 촬영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억만장자 브랜드 텔링이라고 하는 강의를 제가 한 4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걸 강의 시작할 때는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요. 한 60명. 말도 안 되는 유튜버였습니다. 진짜. 그런데 제 1부가 뭐였냐면 석유왕 록펠러였어요. 1부. 그 제 2부가 뭐냐면 그 구글의 경영자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하고 알리바바의
경영자였다가 최근에 시진핑한테 강제로 쫓겨났던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을 얘기했고 세 번째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공상희라고 하는 사람. 세 번째. 이 쿵샹시. 중국 간체자로 발음하면 쿵샹시 이렇게 부르는데 광동어. 이거는 이제 중국의 베이징어, 패킹어고요. 광 칸토니즈로 발음하면 하하콩 이렇게 부릅니다. 하하콩. 하하. 예. 그래서 미국 기자가 묻죠. 당신은 왜 이름이 하하인가? 혹자는 늘 웃고 다녀서 그렇다는데 당신은 왜 웃고 다니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상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웃음이 나와요. 전 중국의 75%를 장악하면 재산을 웃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1881년 9월 11일 1967년 8월 16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래 살았죠. 숫자 빠르신 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이 사람 몇 살에 죽었는지. 86세. 그렇지 않나요? 86세. 옛날 이 시절에 86세? 지금으로 치면 거의 100세 수준일걸요? 그죠? 예. 세계 제1의 부동산 재벌입니다. 중국 그 넓은 영토의 75%를 장악했던 남자. 예. 중국 국민당 재정부장을 보냈던 사람. 공자의 후손이죠. 공, 같은, 저기 뭐야, 종씨입니다. 종씨. 예. 같은 종씨입니다. 예. 공자의 뭐 73대손이라는 사람도 있고, 75대손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공자 집안입니다. 자기, 그, 처가가 되게 유명하죠. 이 집이. 무엇보다도 송씨 가문, 맏딸 숭아이링의 남편입니다. 단 한 번도 숭아이링의 남편으로 불리지 공상희의 부인 숭아이링으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예. 숭아이링의 자매가 세 명이 있는데 그 자매가 밑에 여동생, 그 밑에 여동생 세 자매가 있는데 셋 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숭아이링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송자수라는 사람이 돌아가시기 5일 전에 미국의 AP통신하고 마지막 인터뷰를 가집니다. 아마 살아생전의 마지막이 아닐까 하고 그 기자가 찾아간 거예요. 가서 이제 물었죠. 딸 셋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아니 왜 맨날 나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고 딸에 대해서만 물어보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 내가 딸이 셋인데 이렇게 얘기합시다. 간단하게 힘도 없는데 말이죠. 내가 딸이 셋인데 우선 첫 번째 딸은 숭아이링인데요. 얘가 그 돈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공상이하고 결혼을 했어요. 예. 셋째 딸이 숭메이링인데요. 송미령인데 얘가 권력을 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장계석하고 결혼했어요. 예. 장제스. 예. 장계석하고 결혼합니다. 제일로 이제 골치 아프고 말 안 듣는 건 둘째인데 제일 예쁘다 그래요. 제일 예쁜 여자 둘째야. 그 둘째는 왜? 둘째의 남편 얘는 누구를 사랑해서? 중국을 사랑했대.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얘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중국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냐 손문하고 결혼을 했어요. 순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 야 참 한 집안에 사돈이 이 정도로 형성될 것 같으면 정말 역사에 나올 만하네 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 손문하고 장계석이가 같이 신의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황포군관학교 교장하고 뭐 장계석이가 이렇게 시키고 손문이 총통으로 있을 때 둘이서 논쟁을 벌입니다. 한 도시에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리부터 보수를 해야 된다. 다리부터 보수를 해야만 우리가 이 도시를 개발할 수 있다. 교통수단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장계석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것부터 좋은데 그래도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뭐 8개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도시의 시장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싸워요. 어느 게 우선순위냐 막 이러고 좀 싸워요. 공상이가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손이똥서잖아요. 나이는 제일 어리잖아요. 얘가 손이똥서가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야야 싸우지마 싸우지마. 그 얼마 들어? 나 둘 다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돈으로 하면 되지. 야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왜 싸워 임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문하고 장기에서 이거, 어이, 뭐, 둘 다 해주신다면 좋죠. 뭐. 하고 잘 물러서요. 이게 이제 공상이에. 그거죠. 이래서 이게 하악공인데, 이거 보세요. 여기도 웃고 있잖아.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누라도 그죠. 남편은 보면서 지그시 웃고 있죠. 자, 보십시다. 손문의 마누라인 송미, 손문의 마누라인 송미링은, 송칭링은 결국에는 죽고 난 다음에 제부인 장계석을 굉장히 증오합니다. 굉장히 증오하고 어떻게 되면 마오쩌둥, 모택동을 따라갑니다. 공산당 쪽을 따라가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 그리고 숭메이링은요, 장계석의 마누라가 됐으니까 당연히 국민당 쪽을 따라가겠죠. 결국에는 중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물줄기 뭐냐면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이에요. 둘이서 합작해가지고 일본도 뭐 이렇게 하고 뭐 군벌도 무찌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합작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숭메이링밖에. 합작을 이뤄내는 건 뭐예요? 결국 돈이에요, 돈. 아시겠죠? 돈이에요. 그러니 숭메이링, 숭아이링은 남편을 100%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과 국민당을 전부 다 자기 발 아래 두는 거예요. 굉장한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한 여자분이에요. 이 남자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쿵샹 씨가 결국에는 뭐 자기 부인덕을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공상이의 후손으로서 정말 그 이 억만장자 브랜드 텔링의 세 번째 주제, 이 공상이의 그 집안이 되시기를 정말 야정을 보면서 제가 아까 전에 그 큰천한 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공씨 집안에 제가 몰락의 역사를 다 봤기 때문에, 근데 몰락이 아닙니다. 제가 예 몰락 이후에 부흥이 되는 거겠죠. 예, 저는 왜냐하면 여기 야정 뒤에 보면은요, 공씨 집안에 쭉 이렇게 다 적어 놓으셨어요. 큰딸이 뭐하고 작은딸이 뭐하고 뭐 이렇게 쭉 적어 놓으셨어요. 이걸 보는 순간에 몰락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예. 각자의 고개에서 사지 욕심 멀쩡해가지고 자기 밥그릇 못 찾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많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자, 여기. 천석구는 나라가 내고요. 예. 천석구는 나라가 내고요. 만석구는 하늘이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야정의 5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천석구는 나라가 내고 만석구는 하늘이 낸다. 이거 제가 억만장자 브랜드 텔링을 그 유튜브에 올렸더니요, 바로 댓글로 누가 이렇게 달았어요. 억만장자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내는 거다. 이런 좀 제 강의 취지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요 다음 말이 뭘까요? 우리 속담에 아주 유명한 거, 가난은 누구도 구제 못한다고 임금님도 구제를 못합니다. 그거를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임금이라면 뭔가 불경죄로 잡혀갈 것 같으니까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 예. 요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은 신분제 사회, 남녀 차별이 엄존하던 사회, 적서 차별이라고 해서 첩실과 뭐 이런 게 엄존하던 이런 사회에나 통하는 말이지, 지금 그거를 들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마치 자기의 의식이 1910년 이전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라고 하는 게 농경 사회에서 중요했던 이유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 소유. 공씨 집안이 천석군이라면서요. 옛날에. 그죠? 그러면은 어쩜 그렇게 할아버지가 자꾸 선거에 나갔을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 그 할아버지의 부인이 자꾸 이래 뭐야, 나중에는 재선하고 난 다음에 삼선제 나가려니까 절대 나가지 말라 그랬다면서요. 집안 형편을 생각하느냐 도대체.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정치를 계속 나가면 안 되느냐. 그때 당시 금권선거, 관권선거여서 그런 것도 있겠으나 이거죠. 매년 수억 원의 추가 재산을 재창출하는 연속성. 뭐라고 해요 이거를? 권리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소득이 아니고 권리소득이라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그
면장 선거에 계속 나가셨던 분은 궁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한테?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자기는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품위를 버려야 됩니까? 유지해야 되잖아요. 맞죠?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한번 하고 나면 낮은 직업, 사회적으로 뭔가 조금 처우가 낮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나요? 없죠? 이게 뭐냐면 품위 유지란 말이에요. 아우, 나란 일을 이렇게 하신 분이 왜 이러고 계십니까? 이런 말 잘 하잖아, 우리가. 어머, 되게 힘들었나 봐. 그러면서, 그죠? 어. 그러니까, 천석, 수억 원의 추가 재산을 재창출하는 연속성, 이거 뭐야? 야정에 나와요. 여기 57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그대로 적은 거예요. 천석군과 만석군이라면, 자, 가정을 합니다. 벼 생산에 있어서 경작과 재배는 일반 서민들이 하겠죠. 여기 내가 농노라고 쓰려다가 참았어요, 지금. 소장농이라고 쓰려다가 참았다고. 예. 그것도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젊은 자식 신분제적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들어있구나. 뭐 이런 소리 할까봐. 그런데 뭐냐. 서민들이 하고 관리는요. 유통과 관리는 누가 한다? 마름들에게 맡기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 정치라도 해야 될 거냐? 하는 일이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이런 거 생각해 보신 분 있어요?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없죠?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럼 뭔가 내가 살아있다라는 에너지를, 발전기를 이 몸속에서 계속 돌리려면 정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 선거는 당연히 돈을 쓰는 선거였어요. 당연히. 당연히 지역구 주민들을 불러다가 밥 한 그릇씩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어떻게 돼? 짜장면 사줄 수가 없어요. 물론 옛날에는 짜장면이 귀했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이야 뭐 짜장면 뭐 아이 그거 뭐 그냥 그거 못 사준다 하면 아버지 내가 욕 먹겠지. 딸한테 못 사줬다 그러면. 뭐냐면 옛날에 짜장면이 귀했으나 옛날에는 그런 그러니까 좀 귀한 음식을 대접해야 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왜? 권리 소득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 월급이 주식하다가 망해도요.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딱 차합이 들어와도 4분의 1만 차합하고 계속 남겨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해도 4분의 1만 딱 차합하고 생활비는 남겨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겁이 슬슬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겁이 슬슬 없어질 것 같아요. 되게 막 궁핍하고 막 다 빼들고 이래야 정신을 딱 차릴 텐데 그게 아니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였습니다. 조정래 씨가 쓴 한강이나 태백산맥을 보면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금권 선거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누구라? 지주입니다. 지주. 출마자들이 거의 지주예요. 예, 그 지주라 바로 뭐야? 천석군과 만석군 아닙니까? 맞죠? 57페이지에 보시면 공충식님이 진짜 실증적으로 우리 국사학과 대학원에서 거의 쓰는 것 같아가지고 자료조사를 쫙 해놓으셨어요. 천석군이면 몇 석, 만석군이면 몇 석,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럼 내가 그래도, 야, 이런 자료를 어디서 찾으셨대, 일반 사람이?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이것이 뭐야? 공장진님이 면장선거 잦은 출마의 이유예요. 16페이지에 나와요. 자꾸 출마하는 거 아시겠죠? 왜? 이분은 나쁜 뜻에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야?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직접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권리 소득이 땅에서 계속 나면 그 밀하고 쌀하고의 차이 아십니까? 쌀은 우리 땅이다 이러면 그 땅에서 6년 정도는 계속 경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쉬면서 옆에 땅에 살짝 가서 하면 돼. 여기 지력이 다 했다고 보고. 그것도 일제시대에는 없었어요. 화학비료 막 썼기 때문에 질소비료 같은 거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밀은요. 한번 경작한 땅에서 계속 할 수 있나요?
새 땅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걸 몰라요. 왜? 밀가루를 재배하지 않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이 밀로 만든 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빵이라는 거는 뭐야? 간식이에요, 간식. 밀이 그러니까 다 수입산 밀에 대해서 별로 몰라요. 뭐 간식인데 뭐. 주식은 쌀인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쌀은 연속성을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밀은요. 계속 새로운 땅. 그러니까 밀 경작지가 어떻게 너른 평원이 많은 거야. 너른 평원이. 우리는 산간 지역의 좁은 농토에서 이양법만 잘하면 즉 물론을 많이 문온을 많이 대해가지고 즉 4월달 5월달에 볍씨를 해서 이양을 해가지고 아 이양을 하기 전에 볍씨를 잘 해가지고 어떻게 돼? 새싹을 잘 키우면 어린 모만 잘 키우면 어떻게 돼? 6월달이나 5월 말에서 6월 초에 돼 이양만 잘하면 돼요. 이양이라는 게 옮겨서 꽂는다는 뜻입니다. 옮길 이자예요. 꽂을 앙자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 이양법에 우리나라 최초 선구자가 고려 말에 공민왕이라는데 보급을 많이 한 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오리 이원익 정승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정유재란 이후에 온 산천에 애 시체, 뭐 강아지 시체, 소 시체, 외놈 시체, 명나라 시체 다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어때요? 교통의 중심지, 기존 농업의 중심지는 뭐야? 일본 놈들이 벌써 싹 쓸어 갔어, 외놈들이 엉망진창이에요. 교통의 중심지에서 여기 사람 많지 이런 데 가봤는데 한 명 남고 다 죽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기존의 중심지 아닌 조금 새로운 농토를 개간할 수 있는데 그 새로운 농토가 어떻게 돼? 토지 생산을 하기, 그러니까 벼를 생산하기에는 적합하지만은 그 아직까지는 개발이 덜 된 땅, 그런 데를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녀서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다 문원화로 만들고 이양법을 예전에는 다 어떻게 돼요? 그냥 직파였어요. 벽실을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단위 면적당 벼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산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원익 정승의 정후 복구 대책 다섯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영의정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전혀 모르셨죠? 강사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거짓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아닌데. 그래서 자, 참 우리가요 집안 식구들이 돼 있으면 서로 이해가 잘 안 되고 감정 싸움이 제일 많이 붙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아지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제3자가 누군가가 이렇게 소설을 쓸, 이렇게 글을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수필집을 썼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3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해주면 좀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 일인데, 우리 제3자가 저렇게 잘 안 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제가 둘째 형님이 나오셔가지고 축사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충신님이 나와서 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똑같이 생기셨더라. 와. 똑같이 맞아요. 예. 진짜 똑같이. 내가 깜짝 놀랐어. 그리고 노래 부르시는 그 조카분이죠. 노래 부르시는 조카분도, 아유, 뭐, 날개를 활짝 펴고 뭐 이거 하는데, 저 노래 잘하잖아요. 가라오케 그 회사에. 뭐, 그 다음에 뭐, fly away 뭐 하면서 막, 그 영어로 부르시는데, 악을 쓰는 애리 부르시잖아요. 공충신님이 노래 부르는 줄 알았어. 진짜 똑같이 생겼더라. 와. 내가 지금. 주로 조카나 이쪽 분들하고 이게 비슷하게 닮으신 것 같아요. 예. 참 우리가 뭐 옛날에 도둑질은 다 해도 뭐 도둑질은 못 한다고. 예. 진짜, 진짜 똑같이 생기셨습니다. 예. 뭐 이런 말도 한 번씩 해야 그 다음 심각한 내용이 나올 때 좀 덜 긴장하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야, 정말 제가 참 우리 공충식님의 그 강의를 제안을 받고. 정말 유튜브에 생전부지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전화를 주셨길래 여러분들은 생전부지 모르는 분이 전화를 해서 백희 선생님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강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뭐라 하십니까? 싫어요? 안 하세요? 그죠? 그 선뜻 이렇게 수락이 되세요? 이분이 뭐 뭔지도 모르겠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뭐 탁 해놓고 얘기해보자고 전화 와가지고 아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뜻 사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분 내가 수락을 했을까? 자기 책의 38페이지에 보시면요. 원래 책을 출판하려고 했던 원고에 없는 제 강의를 보고 하나 집어넣으셨어요. 이놈.
제 강의를 보고 집어넣으신 거예요. 저 진짜 감동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야, 또 백이성이니 그래 샀는다. 뭐 그 사람이 뭐 그래 그게 그럴 것 같으면 교과서에 나와야지 왜 안 나와? 라는데 생명부지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자기 필생의 사업으로 걸고 있는 이 자전적 소설에 제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고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형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어린 놈이 뭐 그래 또 좀 말 좀 잘하는 모양인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거 집어넣었다고. 하도 나쁜 놈이니까 내가 이름 글자를 크게 해서 빨간색으로 찍고 빨간색으로 줄까지 쳤어요. 내가 가운데다 줄 칠려다 참았어. 유승훈이 없는 식으로 생각할까 싶어서. 이 죽일 놈의 새끼 그냥 내가. 그래 전남 장성에서 여기가 포병학교 있는데 맞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또 장성을 좀 이렇게 제가 전남 장성 그러면 제가 장성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장성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아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대학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뭐 무식하게 이런 생각을 해서 아 장성 육군 별들이 다 거기 가서 훈련을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 어 정말이에요. 그런 동네도 있나? 무슨 내가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순창은 뭐 내가 서울에 와가지고 순창 아 고향이 어디예요? 순창입니다. 이러길래 고추장이니까 되게 화를 내대. 그것만 사람들이 안다고. 좀 다른 걸로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자꾸 순창이랑 고추장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야. 영광이랑 굴비 뭐 자꾸 이런 생각만 그냥 법성포 굴비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한대. 그래 내가 참 그럼 그거 생각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부산하면 다 자갈치 해운대 그것만 생각하잖아. 예 동네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아 요즘 하나 더 있다. 그 국제영화제 때문에 그 남포동 예 남포동이란 배우도 있어가지고 아시는 분들 꽤 많아. 그런 남씨 아니에요. 예, 그 예명이에요. 자, 수신 장성경찰서장 제목 요시찰 대상자 공장진에 관한 건 야, 딱 출마할 만하네. 그죠? 예, 출마할 만하네. 우리 제가 이런 말 잘합니다. 독립운동가라고요. 예, 친일 악덕 경찰 유승문에게 체포 한번 안 당해봤으면 그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말해요. 물론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들으면 유승훈 말고 또 4명 더 있거든. 아, 3명 더 있거든요. 예, 뭐 이 방송 나가도 좋아요. 김덕기, 예, 노덕술, 예, 하판락, 그 다음에 유승훈. 조용필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 유승훈 이게 제일 나쁜 놈이거든. 계급도 제일 높고. 너무나 많은 독립투사 우리 조선에 뜻 있는 청년들을 고문하고 가두고 죽이고 했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자마자 서울의 종로 군민들이 가장 먼저 때로 몰려가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저놈의 새끼 우리 아버지의 원수다. 우리 엄마의 원수다. 우리 형의 원수다. 이 사또라는 새끼가 이름도 사또야. 이 사또라는 새끼가 여기 야정에 보니까 딱 그걸 해놨더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그 백이성 강사가 나중에 뭘 할지 모르겠는데 자꾸 방송에서 그 새끼라는 말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아 이런 놈들한테 새끼라고 그러지 그럼 누 뭐라 그래요? 그럼 사람이라 그래요? 뭐 이분들이라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이 새끼 저 새끼 하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거를? 현장에서 나는 교과서에도 이 뭐 먼 놈의 새끼 뭐 이렇게 한번 쓰고 싶은 사람이에요. 온 국민에게 남겨가지고 국가를 위한 충성을 배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정말 보여주고 싶은. 근데 이게 사또라는 놈이 딱 똑같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공춘신님이 여기다가 딱 집어 넣으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아, 내가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예,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기자는, 그 왜 요시찰인데, 인적 사항은 별첨하겠대. 자, 보세요. 상기자는 1929년 11월 광주 농업학교 3학년 재학 중 학생들을 선동하여 1929년 자 네이버나 위키 대백과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월 달에 기차역에서 광주 송정역 기차역에서 나오는 그 박기옥 씨
그 다음에 이광춘 씨, 이 두 분의 여학생을 일본 남학생들이, 야, 저또 기레이나, 아씨, 이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마에, 뭐 이러면서, 오마에라는 게 뭐야, 너희 새끼 이 말이죠, 일본말로.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 뭐야, 이렇게 베베 꼬우면서, 이렇게 댕기머리를 이렇게 꼬우면서, 야, 너 만 남자친구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뒤에 있던 사촌 남동생이, 너, 새끼, 일본, 외놈 새끼, 니 방금 뭐라 그랬어? 이렇게 돼가지고, 대판 붙어서 이게 거의 거국적인 학생 운동으로 갔던 사건입니다. 어. 그때, 이 조선 종로 경찰서의 고등계가 가장 대장이잖아요. 고등계로서는 어떻게 돼? 야, 광주에서 막아, 이거를. 어떻게든, 광주에서 막아, 이게 3.1 운동이 되면 큰일 나. 1919년에 3.1 운동이 벌어졌는데 10주년을 기념한다 그러면 어떡해? 어? 이게 전국 운동을 벌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저 전라도 거기서 막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막았는데 어떻게 돼? 전북, 그러니까 뭐야, 이 광주를 넘어서서 장성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어, 그러면서 어떻게 돼? 폭력 시위를 주관했다. 장성군에서 영향력 있는 재력가이자 한약방 위민원의 원장 공재택의 장남이다. 라고. 1929년 광주경찰서 게이부, 예, 헌병대장 사또, 일본 사람입니다. 예. 유승훈은 일본 놈이에요? 조선 놈이에요? 조선 놈이 이 난리를 치고 왔어. 아, 일본 놈은 그러니까 백만 번 이해를 해, 양보해서. 이게 뭐예요,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친일 악덕경찰 유승훈의 악명이 공충식 작가의 책 속에 영원히 남게 됐어요. 교과서도 하지 못한 일을 공충식 작가님이 해내신 거예요. 박수 한 번. 사실 이런 게 저는 유튜브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어? 청양고추를 썰어먹는 방송을 보고 나도 청양고추를 한번 넣어볼까? 이런 게 아니고 영향력이. 아시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실 거는요. 요거예요, 요거. 인적 사항 별첨. 그 인적 사항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제가 묻겠습니다. 공장진님은 형제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부형제. 끝내주네요. 자매가 있으시, 아, 자매란다. 여자 형제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두 분. 두 분, 예. 그 여자 형제 시집 다 가셨죠? 예. 그, 저기, 뭐야, 공장직님의 구형제는 다 장가 가셨죠? 그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 다, 그, 그죠? 지금 보면은, 지금 봐도 제가 그때 누굽니다 이러면 아시겠죠? 예. 인적사항 별첨이 뭔 소리냐면요. 그거 다 적은 거예요. 소위 이게 뭐예요? 연좌제입니다. 1931년? 아, 1931년이 아니라 1932년 1월 7일 날, 일본의 총리가 취임을 합니다. 총리 취임에서 저는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천황 폐하를 뭐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삑삑 했는데 그 헛소리 삑삑하고 그 다음날 천황이 도쿄 경시청에 히로히토 이 만놈 새끼가 뭐냐 쫙 타고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돼? 거기에 뭐 마차에서 갑자기 폭탄이 폭발합니다. 그 누가 던진 거예요? 이봉창 열사가 던진 거예요. 동경 한복판에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4월 말에 또 무슨 일이 터져요? 이제는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물통 폭탄이 빵 터져가지고 막 사령관들이 다 죽었어. 눈이 멀고 막 하나는 막 다리를 절고 막 이래 된 거야. 그 다리 저는 사람이 32년도에 다리를 윤봉길 열사 때문에, 의사 때문에 절게 돼가지고 결국에 45년 8월 17일 날 어떻게 되죠? 그 미주리호 함대 위에 올라와서 항복문서에 조인하는 데 다리 절고 나왔잖아요. 소위 이게 뭐 윤봉길 열사가 일본 제국주의의 출발부터 그냥 폭탄을 던져서 좌절시켜버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러니 4월 29일에 또 그렇게 윤봉길에 그게 터지죠. 5월 달에 그 일본의 해군 소위 중위들이 다 뛰어들어가서 육군하고 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총리를 권총으로 쏘아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오이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일본에. 그때 5월 14일 날 누가 왔느냐면 미국의 그 유명한 코미디 배우 찰리 채플린이 동경에 왔거든요. 그 총리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바로 그 총리의 이름은 그냥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이누카이스 요시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 이누카이스 요시의 아들 이누카이 다케루하고 스모 경기를 관람을 하고 일본의 새우 덴뿌라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덴뿌라 아시잖아요. 새우 튀김 요리. 그거를 맛보고 내가 저녁을 이걸로 먹고 들어가겠어요. 총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찰리 채플린이 목숨을 건진 거예요. 찰리 채플린의 개인 일정이었고 공식 일정에는 그 시간에 총리하고 같이 환담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쏴 죽이는데 해군 장교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찰리 채플린도 쏴 죽이고 왜 오는 줄 알고 왔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대일본 제국을 방해하고 참견하는 미국과의 전쟁이 붙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럼 찰리 채플린을 쏴 죽임으로써 뭐야 전쟁의 명분이 딱 미국 쪽에서 걸지 않겠어요? 그죠? 신흥 깡패가 학교 일진에게 야 방과 후에 옥상으로 올라와라고 한 대 때렸는데 학교 일진이 아, 저 나 돌아 이라고 안 가면 그 일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체면이 말이 아니죠? 싸우기 싫어도 가서 붙어야 돼요. 그런 형태를 노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찰리 채플린이 덴뿌라 먹는다고 살았다. 그래서 1932년까지는 찰리 채플린의 그 코미디 세계는 단순히 웃기는 거였습니다. 해봐야 미국 사회를 조금 풍자하는 거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야 전 세계 문명을 비판하는 걸로 나갑니다. 왜 이 엄청난 경험 때문에 코미디 배우가 세계 최고의 코미디 왕이 바라본 그 코미디보다도 더 코미디 같은 정치의 세계를 본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무정부주의자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감시를 해대니 그렇게 해서 5.15 사건 이후에 전쟁 위주, 이누카이스 요시가 평화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면 그거를 처단하고 나왔기 때문에 전쟁 위주의 정책이 되고 얘들이 조선반도와 일본 전체 그리고 어떻게 돼? 전체 일본이 장악했던 만주까지 전부 다 작용했던 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치안유지법이에요. 치안유지법. 지금부터 군대에 반하는 새끼는 다 용서하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치안유지법에 의거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 새끼가 나온 거예요. 얘가 있는 거고. 경찰은 뭐 살인범, 뭐 소매치기범, 강간범 이런 거 잡아야 되는데 뭐야? 요시찰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것만 하고 앉았어. 그죠? 예, 네, 그것만 하고 앉았어. 이 치안유지법이 연결된 게 뭐예요? 국가보안법 아니에요? 국가보안법. 그죠? 그러니까 인적사항 별첨이라고 하는 이 정보보고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에 그대로 인계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여기 소설에 나오는 공무원의 시험에 합격했고 그래서 또 쫓겨나고 은행에 들어가서 또 뭐야 근무하다 쫓겨나는 공충식님의 아버지의 일생은 인민군이 아니어도 그대로 진행됐을 거예요. 아니어도 인민군이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인민군 장교로 뭐 근무하게 돼가지고 뭐 방공포로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가 뭐야 인적사항 별첨으로 내려왔다고 이거 3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사 강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서의 해석입니다, 이게. 아, 이 사또라는 새끼가 여기 있었네? 뭐한테 이름도 뭐 골사또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 자, 그 다음 보세요. 소설 야정속 173페이지. 제가 나름 그래도 저도 책을 쓴 작가고 글과 말과 영상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공충식님의 문장 중에 가장 뛰어난 문장을 꼽으란 173페이지 이 문단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대포와 소총 등의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관군에 대항하여 죽창을 손에 든 수만 명의 동학 농민군이 우금치 산을 오르고 있다. 폭포수처럼 뿜어대는 탄환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동지들을 보면서 그들은 대오를 정비하고 계속 전진한다. 왜?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일이에요. 야, 씨, 다 죽을 건데 말라고 이렇게 오는데
죽을 줄 모르나? 뭐냐?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남미의 브라질에 있는 세계적인 교육학자이자 남미의 자주를 늘 논했던 교육학의 태도인 파울로 프레이리가 자기 책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민주화 운동을 왜 하느냐? 그거 하면 어차피 고문당할 거고 잡힐 거고 브라질 정부에게 총 받아가 니는 망명할 수밖에 없는데 왜 하느냐? 라는 말이 어떻게 돼? 나는 민주화라는 큰 세상을 이미 봤기 때문에 큰 세상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절대로 작은 세상으로 회귀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절대라는 말 안에 뭐야?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동학혁명군은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다. 동학혁명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뭐야? 주인이 된 거야. 주인이. 내 주인이 뭐야? 지주가 아니라 뭐야?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경험을 동학에서 한 거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신분제를 고집했던 고종 황제나 명성황후 민비나 지금 녹두꽃에 나오는 뭐 홍계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돼? 정확하게 뭐야? 이놈들은 반상의 질서가 엄연하거든 신분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지금 말하자면 거의 뭐야? 빨갱이 수준의 애들인 거야. 동비인 거야, 동비. 그쵸? 그놈의 신분제. 신분제는 말이죠. 지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지는 종놈의 자식이면 그냥 종놈이에요. 오로지 뭐야? 양반에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1894년에 개화사상가로 불리면서 드라마 안에서 윤시윤을 제자로 키워가지고 일본의 게이오 이수까지 유학 갔다 오게 만든 황진사라는 사람도 어떻게 돼? 네가 암만 그래봐야 내 여동생을 마누라로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 반상의 구별이 엄연하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진리이거늘. 세상에 이런 한심한 노릇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889년에 이미 그 사건 일어나기 5년 전에 이토 히로부미와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든지 이노우에 카오루라든지 이런 애들이 뭐다 어떻게 돼? 일본 헌법을 만들었단 말이야. 메이지 헌법이라는 거를.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어때? 홍계훈이가 일본 놈들이 들어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외놈 몇 명이서 뭘 어쩐단 말이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1919년 3.1운동할 때 민족대표 33인의 유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독교하고 천도교하고 불교밖에 더 있어요. 유교는 안 배워줘요. 내 같아도. 우금치였다. 이게 그로부터 86년, 1980년 광주시의 금남로는 바로 그때 당시에 우금치였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바로 아 공충식 작가님의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서 제가 책을 읽다가 자 요거 보세요. 이거 제가 주장하는 이론이거든요. 이게 국내 어디에도 안 나오는 제가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뭐냐 저류지속성이라고 하는 이 저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백성이 낮다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해요. 낮을 저자냐 우리가 뭐 이게 왜 그러잖아 저속한 뭐 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저축이라고 할 때 저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금한다고 할 때 아, 내 돈을 낮은 데에다가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류지속성 지속하되 밑으로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계기를 만나면 벌떡 살아올라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월드컵 길거리 응원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어.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2월까지 했던 그 어마어마한 200만의 촛불 시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오라고 문자 보냈어요? 야 나온나? 나오면 한 2만원 줄게. 누가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밥 사준다 했습니까? 밥 사준다고 나갈 사람들이에요. 화장실도 없어 불편해 죽겠는데. 비용 없나 다 맞아야 되고 그 겨울이어가지고 추워가지고 죽어요. 그거 서 있으면은. 눈 내리면 눈 다 맞아야 되고. 제가 그 이게 제가 아니라는 분이 많으셔서 접니다. 제가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살을 한 26kg 뺐거든요. 그래서 이 뚱뚱이 버전과 죄송합니다. 뭐 날씬이 버전 이런 정상적인 버전. 아니 뭐 그렇다고 제가 살찌신 분들을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건강 문제 때문에 살을 쫙 빼서 그걸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야? 한국 민족사의 저류지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류지속이라는 건 뭐냐?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람들 눈에 잘 안 띄어요. 저는 그거를 뭐냐면 노래로 봤어요. 가요로 봤어요. 그래서 가요가 알려주는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라고 하는 걸 쓴 거예요. 그 상징은 가요로 본 겁니다. 이래서 그러면 촛불혁명의 역사적 의의라는 그게 있습니다. 유튜브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한, 저기, 뭐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 조회수가 한 2만 5천 회 정도 갑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여기서 태국을 관광 갔다 오신 분 혹시 있습니까? 예. 네. 태국 방콕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그냥 그런 관광지예요. 아이고, 태국 방콕 갔다 왔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방콕! 어제도 뭐야, 홈쇼핑 보니까 뭐냐면, 32만원만 내면은, 부부가, 어떻게 돼요, 3박 4일을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죠? 예. 아, 유럽 여행도 가는데 뭐, 방콕 못 가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가서 또 어떤 호텔에서 지내느냐, 이건 또 이제 문제가 다르겠죠. 거기 5성 호텔에. 저는 태국 방콕에서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 방콕에 선생을 4년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너무 잘 압니다. 러이크라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알려졌죠. 4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두 번의 명절을 지냅니다. 태국에서. 어떻게 되냐면 4월 달에는 썬크란. 태국 달력으로 거기가 1월 1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냐면 굉장히 더운 열기이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거의 38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물을 끼얹는 이런 게 전통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라도. 러이크라똥은 뭐냐면 좀 선선한 날씨가 시작되거든. 이때는. 러이크라똥은 뭐냐면 강물에다가 이렇게 뭐야 연꽃을 띄워서 보내는 이게 뭐냐 이게 불교죠 불교 연꽃을 띄워 보내고 어떻게 이 풍등을 날려 보내는 세계 원조입니다 이게 사실 이 풍등이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 날려져 가지고 일산의 고양시에서 아 일산의 고양시가 고양의 일산에서 그 전기 전화국이 한번 불탔죠 아 이게 스리랑카 사람이 한번 잘못 날렸다가 어디 엄청난 재산 피해를 봐서 사실 말하기도 좀 조심스러운 이런 상황이에요. 이 의미가 뭐냐? 태국은 왕정인데 이건 의미가 뭐냐면 백성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어야 지도자다라는 태국의 정치 철학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연설을 해가지고 막 와 하는 이런 거는 저류 지속성이 한번 이렇게 가다가 버뜩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게 대중선동이라든가 연설가들이 그렇게 등장하는 거죠. 몽양 여운형 선생이 평생을 자기가 독립운동을 했어도 가장 몽양 여운형에게 사람들이 확 기댔던 때가 언제죠? 1945년 8월 15일부터 9월 11일 사이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게 열렸을 때. 근데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희 할머니도 좀 여운형 선생의 비서로서 이렇게 정말 예 지금 거리에서 예 뭐 참 9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저에게 그 오병감과 공상이라고 하는 이 전설의 억만장자를 처음 가르쳐 주신 분 예 기성인이가 그렇게 좀 되어라 하는 좀 질문되면 되겠나 하는 이런 거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작은 목소리를 고요하게 띄워보내고 날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목소리는 작은 것 같지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딱 녹두꽃에 나오는 지금 그 집권자처럼 되는 거예요. 외국 애가 일본 애가 와가지고 권총을 들이대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목숨을 버려가며 싸우고 있는 조선 경군들에게 어떻게 돼? 모두 총을 내려라. 그게 고종 황제예요. 그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기 때문에 민중들의 목소리 늘 지배층에 가려져서 주목되지 않는 민중들의 목소리를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역사학자들이 그때부터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세계적인 흐름이 어디에서 처음 일어났는가? 인도에서 일어나 인도에서. 여기에서. 서발턴이라고 하는 역사. 뭐냐? 이때까지의 역사는 전부 황제가 어떻게 했느냐? 장군이 뭐 국가의 명령을 받아서 어떻게 갔느냐? 이런 거죠.
실제 거기서 옷을 팔던 장사꾼은 어떤 곳에서 살았으며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었을까? 뭐 갑자기가 헌가 쓰고 뭐 신장수가 헌신 신는다는 그런 얄궂은 농담하지 마시고 뭘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만 못 살았겠지 보릿고개 하고 살았겠지 이런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시고 퍼세식 화장실에서 해가지고 뭐 저기 뭐야 지프로 이렇게 닦고 그랬겠지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서발턴 역사학이라는 역사에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나타낼 만한 변변한 기록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민초들의 역사를 기록하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서발턴. 서브, 하부구조, 즉 상부구조, 정치인들 말고 하부구조가 alternate, 뭐지? 대체한다 이 말이에요. 상부구조를 대체하는 하부구조의 역사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면 왜?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소설로만 등장하는 거야 소설로만. 제일 서발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영화감독 이준익이에요. 여러분 그 왕의 남자라는 영화 보셨어요? 왕의 남자. 거기에 보면 뭐야 연산군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아니잖아. 거기에서 공길이라고 하는 그 왕의 남자가 주목을 이 저 장대에서 이렇게 노는 광대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그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려는 새롭고도 기존의 기득권들이 볼 때는 대단히 레디칼, 급진적인 역사 기획입니다. 이것이. 아 하고 생각하는 찰나 공충식 작가님이 딱 이 기획을 백이성 강사의 서발턴에 딱 맞춰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어, 제가 박수 이제 유도 안 해도 알아서 치시네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막내 동생 충식 씨가 뭐 글을 썼다는데 도대체 저게 혼자서 뭔 글을 쓴 건지 뭔가 저게 뭐 뭐자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그 얘기가 돼? 뭐 이러면서 뭐 집안 얘기를 왜 그렇게 막 공개를 하고 난리야? 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그리고 지인들 중에 아유 뭐 그 전문 작가도 아니고 뭐 자기가 역사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다는데 뭐 백이성 역사 강사라고 하니까 그게 뭐 참 뭐 도울 선생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장난 같나요? 아니지요. 이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까 영화화 하신다고 해서요. 그래서 뭐야 서발턴 발굴 기획인 거예요. 발굴 기획인 거예요. 이거 저한테 기증하셨잖아요. 책을. 시리즈 1탄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얘기가 역사가 된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죠? 어, 펄벅의 돼지는 뭐 대단한 무슨 정치가의 얘기라서 그게 무슨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장부터 설명 안 하셔가지고 저 강사가 뭔가 빠뜨리고 간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전남 장성. 드라마 녹두꽃 속에 최근 정남 장성에 대해서 여기서 보니까 정남 장 뭐 무슨 단체 정남 장성 지부장 이런 거 되게 많으시대. 우리 공주 요 사진에 나오는 야정 선생께서 많으시대요. 그래서 장성이 어떤 곳인가 뭔데 저런 사또라는 새끼가 와가지고 요시철 인물로 분류해서 지금 보십시오. 만약에 그때의 권위주의 정부가 그대로 있었으면요 여러분들 다 요시철 인물이에요. 공장진의 후손이라며. 이러면서 그럼 뻔한 거 아니요? 그죠? 뭐.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자, 녹두꽃이라는 이 드라마 로고죠, 이거. 여기는요. 이거 혹시 전남 장성이 어디에 있는지 가보신 분 있습니까? 동학 전적지입니다. 이게 황룡리라는 곳에, 황룡리라는 곳에 있어요. 장성에. 장성 황룡 전적지 1894년 4월 23일에 벌어진 전투입니다. 동학농민군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이게 조선 경군이 무시하고 내려오지 그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 장면 1등 공신이 누구? 각설이패.
거지. 시구 시구 들어간다 하면서 죽는 거 나오죠. 왜? 이분들에게 전봉준이가 그 역할을 맡깁니다. 어떤 역할? 앞에 가고 괜히 구걸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강물을 떠가지고 포에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포 입구에다가. 각설이 바가지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생각도 못하고 있던 포병들이나 경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아라 이렇게 되니까 칼을 가지고 막 죽일 거 아니에요. 근접이니까 총을 쏠 수는 없죠. 그 죽일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을 각오한 행동입니다. 이 각설이 패들이. 왜? 단 한순간이라도 어떻게 돼? 노예가 아니잖아요. 내 주인으로 사는 행동이에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광주민주항쟁도 마찬가지 뭐예요? 다시는 군부 독재의 세상에서 살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민주화된 세상에서 내가 국민의 주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걷다 대고 총을 발사했으니까 지금까지 재판이 열리고 지금까지 역사의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막 헬기에서 쏘았다 그러고. 그죠? 예. 헌혈하러 서 있는데 갑자기 막 두두두 쏘았다 그러고 간호사가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뭐냐. 황룡리 전적지에 이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전남 장성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전북 고부나 고창하고는 지금 정읍시죠. 그게. 고창하고는 조금 다른 장성만의 기념일로 하려고 했고 동학 기념일은 지금 각 그 전라도 지자체의 이해관계 왜냐하면 우리 마을의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아직도 동학 기념일을 제정하지 못하는데 이거는 국가 지정의 사적은 1998년도에 사적 고증 끝에 여기로다 해가지고 황룡 전적지로 확립이 됩니다. 이 국가가 사적지로 정해서 제406호 이렇게 한 거죠. 사적이 뭐가 그래 중요하노? 국보도 아니고 보물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넣은 거예요. 이걸 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남 장성 군민들이 얼마나 국회를 찾아갔는지 몰라요. 해달라고. 1998년까지만 해도 국회는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소위 지역 색깔로 따지면 영남 지역에 그 기반을 둔 정당의 절대 우위 구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이 통과되기도, 아니, 법이란다 어떤 지정되기가 되게 어려웠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가 나서서 이렇게 한 거죠. 1998년도에. 그래서 이거 녹두꽃이라는 이 드라마, 황룡전적지는 바로 그겁니다.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대나무로 이렇게 베개처럼 대나무 죽부인처럼 장태라는 거예요. 장태, 그게. 이렇게 굴리면서 있잖아요. 상대방의 총알을 막는 거예요. 솜을 집어넣어가지고. 일설에는 거기다 칼을 꽂았다고 하는데 그 굴려서 가기 때문에 칼을 꽂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굴려서 가니까. 그러니까 뭐냐 동학농민군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다 칼을 꽂아갖고 이렇게 밀을 쓸 수는 있죠. 밀집 대응으로 해가지고. 관군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경군 사령관도 거기에서 죽습니다. 바로 그 여기 드라마 여기에 나오는 한예리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에게 이 보부상 상단의 행수 딸이니까 뭐냐면 니들은 동학농민군에 우리가 질 거라는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술과 고기나 대접해라. 매일매일 최상품으로. 그러니까 내 부하 행수가 보니까 어때? 아따 그놈들 먹는 거 보니까 밑 빠진 독에 술 붓깁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정부패가 심각해. 술 취한 상태로 전투를 했으니 뭐가 되겠냐고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요렇게까지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행사에 제가 이 책을 한번 클로즈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가지고 우리 공충식 작가님하고 이런 필생의 작품 정말 이 공시지반 3대의 이거를 하는 거를 공상위도 언급하고 갑오 농민전쟁도 언급하고 이 책이 나오니까요. 그죠? 예. 다 언급한 상황에서 일제까지도 제가 했습니다. 요시찰 인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독재라는 게 뭘 의미하죠? 요시찰 인물을 만들어내는 게 독재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요시찰 인물이 아니면 그나마 다행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시찰 인물이 돼버리면 이제 어때? 그때부터 취직도 안 돼, 뭐도 안 돼.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다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작가님 여기 나오시죠. 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우리 공춘식 작가님의 이 책이야말로 뭐냐면은 한 개인의 역사를 다룬 평화를 갈구하는,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세상이었다면 평화를 갈구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백희성 강사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들어주셔서 반갑습니다. 예.